오늘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념식이 추모식이 있는 날입니다.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의정 활동을 같이 하고 상임위도 같이 하고 그래서 그 면모와 여러 가지의 추억이 있습니다.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본인을 서민의 대통령, 바보 대통령이라고 하시면서 인간적인 면모가 지금도 그 채취가 남아 있는 분이십니다.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셨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. 취임사에서도 당리 당략보다 국리 민복을 우선하는 정치 풍토, 대결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.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.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러한 뜻은 비록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의 정치 이끌어가는 하나의 좋은 지표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깊이 사랑하고 그 뜻을 받들고자 하는 당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저희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정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내려가서 추모식에 참석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신다고 해서 제가 만나 뵈려고 합니다. 문 대통령, 전 대통령과도 저는 이제 의정 활동을 같이 한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추억이 있어서 좋은 말씀 나누고 또 여러 가지 근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. 어제 그